네, 이제 파트 3에서는 연습 문제를 살펴볼게요.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RN이라든지 화살표 같은 이런 물리학적인 벡터에 대해서 다음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부분 있죠? 벡터 공간과 벡터의 추상적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은 덧셈과 실수배라는 연산이 있어서 그 연산 하에서 닫혀 있고, 그 다음에 더하기에 대해서 네 가지 연산, 실수배에 대해서 두 가지 연산, 그 다음에 더하기하고 실수배를 합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연산, 총 일곱 가지 연산을 만족하는 것을 벡터 공간이라 그랬죠?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첫 번째 연습 문제는요, 벡터 V에 대해서 0V가 0벡터임을 보여라라는 거죠. 답은 설명하지 않을게요. 이 책에 보면은 뒤에 답안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교재의 뒤에 답안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. 의미만 설명하면 어떤 벡터에 0이라는 실수배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0벡터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이죠. 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라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V. 이거는 역벡터죠. V의 역벡터랑 뭐랑 같냐면 V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배를 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고요. 마지막 연습 문제는 벡터 공간의 두 부분 집합이 벡터 공간 구조를 가질 때 부분 집합이 벡터 공간을 가진다고 하면 부분 공간이라고 말을 하죠. 부분 공간이 될 때, 그러니까 벡터 공간은 영어로 벡터 스페이스잖아요. 그것의 부분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면 서브 스페이스라고 말을 하죠.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벡터 공간 구조를 가지면 그 부분 집합을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. 그러면 두 집합 U와 W가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일 때 V 교집합 W도 벡터 공간임을 보여라, 혹은 부분 공간임을 보여라라는 거죠.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집합이 벡터 공간이에요. 그랬을 때이 집합 안에 U가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일까라는 건데요. 어떻게 보일까요?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벡터 공간의 일곱 가지 성질을 증명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죠. 왜냐하면 전체 집합에서 그런 성질들을 만족한다면 이 부분 집합은 당연히 만족하는 것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면 그 일부분만 택해도 거기서 교환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겠죠. 그래서 단순히 벡터 공간의 1번부터 7번까지의 성질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될지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뭘 봐야 될까요, 그러면? 처음 제일 중요한 거는 닫혀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. 즉, U 안에서의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벡터의 합을 해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, U라는 집합의 실수배를 해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.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. 또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? 항등원이 U 안에 있어야 되겠죠? 그것도 보여야 될 거고. 근데 또 뭐가 있을까? U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의 역벡터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겠죠. 역원이 존재해야 되니까. 그런데 항등원이라는 거 0벡터라 그렇게 0벡터하고 역벡터의 존재성은 사실은 여기 실수배에 포함이 된 개념이 되겠죠. 왜? 연습 문제 3.1, 3.2에 의해서. 그래서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더하기와 실수배에 대해서 이 집합이 닫혀 있다라는 것만 보이면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,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해봤어요. 그럼 이 문제는 V 교집합 W가 요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. 파트 4는요, 아래 n승이 아닌 벡터 공간의 예거든요. 아래 n승은 벡터 공간의 모델이에요. 모델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아래 n승으로부터 추상화 일반화해서 벡터 공간을 정의를 했죠. 그럼 이제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이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벡터 공간 중에 아래 n승이 아닌 것이 어떤 예가 있을까가 궁금한 거죠.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예시를 생각해 볼 건데요. 첫 번째 예제는 행렬이에요. m 곱하기 n 행렬의 집합을 mat m 곱하기 n이라고 하죠. 그 중에 각각의 성분의 원소들이 실수로부터 온 것을 mat m 곱하기 n의 r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얘가 바로 벡터 공간이 돼요, 결론적으로는. 그런데 그 결론으로 가
가기 위해서는 이 행렬에서 더하기와 실수배를 정의해야 되겠죠? 먼저 A라는 행렬이 AIJ를 성분으로 하고 B라는 행렬이 BIJ를 성분으로 한다면 A 플러스 B라는 행렬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성분들을 더한 이런 행렬이 되는 거죠. 짧게 쓰면은 A 플러스 B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? AIJ 플러스 BIJ를 IJ 성분으로 갖는 행렬이다 라고 정의하면 되겠죠? 보통 수학에서 정의 그러면은 이렇게 마크를 써줘요. 이걸 굳이 안 쓰고 이렇게 써도 그냥 정의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에 실수배 K배가 된 것은 각각의 성분에 K배한 거죠. 그러면은 줄여서 쓰면 KA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? 각각의 성분이 K에 A, I, J 이렇게 쓰면 되겠죠.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아까 7가지의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어서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요. 함수인데요. F라는 집합이 F라는 것들을 원소로 하는데 F는 R에서 R 즉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할게요. 그것이 F라고 하면 F는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와 곱하기를 정의해야겠죠. 그래서 F하고 G가 이 fancy f의 원소라면 f 플러스 g라는 것과 kf라는 것을 정의해야 되는데요. f 플러스 g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kf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. 근데 이건 좀 약간 간소화한 형태고요. 더 잘 쓰는 방법은 이런 건데요. 여러분 이거 표현 꼭 알아둬야 돼요.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도 대학교 수준에 맞게 써야 되겠죠. r에서 r로의 함수다. 함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역과 공역을 써주고요.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라는 뜻이고 x라는 정의역의 값을 넣어줬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선 이렇게 꼭 마크를 해줘요. 원소가 간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fx 더하기 gx다 이렇게 쓰는 거죠. 이거를 짧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. f 플러스 g에다가 x를 넣으면 정의가 f의 x 플러스 g의 x라고 한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. 1번은 엄밀하게 쓴 거고 2번은 간결하게 쓴 거죠.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해서도 kf라는 것을 정의할 거예요. 이 함수를 정의할 건데 그건 r에서 r로 가는 함수고요. 여러분이 이것도 스스로 해보면 좋겠어요. x라는 원소가 kx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간소화 버전은 kf의 이런 함수에 이게 덩어리죠. 그냥 이런 모양의 함수에 x를 넣으면 얘는 k 곱하기 2다 이걸 곱한 거와 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요. 그래서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의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.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7가지 법칙들이 성립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항등원과 역원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은요. 그냥 함수가 아니라 연속함수의 집합. 물론 여기서도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연속함수의 집합을 말해요. 그 다음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집합도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. 또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한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뭐겠어요? 뭘까요? 그거는 연산이겠죠. 더하기와 실수배라는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서 7개의 성질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7개의 성질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닫혀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. 내용을 한번 볼게요. 한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연산의 정의에 달려있는데요. 파이라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게요. x, y, 그 다음에 z 성분이 1인 3차원 공간상의 원소들의 집합으로 정의할게요. 그러면 보통 우리가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. 이렇게 정의하면은 파이는 벡터 공간이 되지 않아요. 왜 그렇죠? 왜냐하면 닫혀있지 않기 때문인데요. 이것이 파이고 이것이 파이의 원소이면 A3가 1이고 B3도 1이 되죠. 그러면 A3, B3가 2가 되잖아요. 그러면 이 순서상이 파이의 원소가 되지 않아요. 하지만 그럼 이게 파이의 원소가 되도록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쓰는 방법이 마지막 세 번째 것을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. 실수배도 그거에 맞게 좀 보정을 해줬어요.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?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이거 항상 1이 되니까 파이의 원소가 되겠죠. 여기서도 kA3-k 플러스 1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A3가 1이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k-k가 없어지니까 1만 남겠네요. 그래서 이것도 이 순서상도 파이의 원소가 되겠죠. 그래서 닫혀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또 7개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겠죠. 그것을
만족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서 파이는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벡터 공간의 7가지 성질 이전에 닫혀 있느냐, 닫혀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이상으로 3.1에서 3.3절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.